예, 오늘 또 이제 믹서기가 있는 걸 보니까 주스인 것 같은데. 미나리 해독 주스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해독 주스? 네. 그 미나리 자체가 해독의 대명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볶국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네. 미나리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에 있는 독을 좀 잔존에 있는 미량의 독도 해소하라는 해독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해장에 복국을 많이 드시는데 술독을 품는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이 주스가 그러면은 해장 주스도 되겠네요. 네, 실제로 네. 미나리가 숙취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미나리 건강 해독 주스를 알려드리기 전에 미나리를 좀 건강하게 먹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미나리를 씻으셔야 되잖아. 사오시면 네. 씻으실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셔요? 저는 식초에 무조건 모든 채소는 다 담갔다가 씻는데 안 돼요. 얼마나? 한 10분? 너무 오래 담나요? 절여지나요? 식초에? 초절임. 큰일 났네. 죄송해요. 어떻게 먹는 거죠, 도대체?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네, 뭐. 식초에 만약에 담그실 때는 한 5분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분 정도 시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미나리는 거머리 때문에 네. 사실은 좀 그 염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보통 사다가 식초물에 한 5분 정도 담가놨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 팁을 드릴 게 바로 여기 준비되어 있는 전 눈치 딱 챘어요. 네. 이게 왜 있을까 딱 해서 이게 우유도 아니고요. 딱 보면 쌀뜨물이잖아요. 쌀뜨물. 네. 우리 저 선조들은 쌀뜨물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네. 용도로 네. 쓰는 거죠. 이런. 이 쌀뜨물을 몇 번 씻은 쌀뜨물이에요?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건 세 번째 쌀뜨물이 가장 깨끗하고 효과도 좋고 좋습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쌀뜨물로 씻으면 이렇게 이 쌀뜨물에는 전분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분이 미나리에 있는 비타민이 좀 손실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사실 이 전분이 다른 걸 좀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나리에 들어있는 약간 이제 그런 그 불순물들을 잘 빼주는 효과도 있고 미나리 풋내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뭐 미나리라면 사실 그 요즘에는 거머리 염려 없이 잘 손질된 미나리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면 굳이 식초물에 담그지 않고 이렇게 쌀뜨물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건 몰랐네요. 미나리는 쌀뜨물로 씻어라. 아주 좋은 팁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얀 가루는 또 뭐 설탕입니까? 이게 뭐 설탕이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채소를 보통 끓이게 되면 가열을 하게 되면 세포와 세포를 이렇게 접합시켜주는 식이섬유, 그러니까 이런 식이섬유들이 이렇게 녹아 나오면서 채소가 물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탕을 넣고 미나리를 데치게 되면 이 설탕의 당 성분이 미나리 표면에 약간 이제 코팅막을 씌우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이 식이섬유가 빠져나오지 않아서 훨씬 더 아삭하게 데칠 수가 있어요. 마탕처럼 네. 이렇게 설탕으로 코팅을 딱 시킨다는 그렇겠네. 네. 그러면은 양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괜히 또 저 같은 경우 막 다 넣었다가 네. 망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나리를 데치실 때는 일단 물은 미나리 양의 한 4배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설탕은 티스푼으로 그냥 하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나리를 끓는 물에 데치실 때도 미나리가 보면 이렇게 줄기하고 입부분까지 길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줄기와 입부분을 좀 분리를 하셔가지고 줄기 부분을 먼저 10초 정도 데치고 10초가 지나면 그 다음에 입부분을 넣고 다시 10초. 그러니까 토탈 20초 정도를 데쳐서 바로 이제 찬물로 헹궈주시면 싱싱하고 아삭한 그런 미나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팁은 정확하게 잘 알아들었고요. 선생님 네. 주스 좀 만들어서 깨끗한 몸을 좀 만들어주시죠. 네. 네. 늘 그렇듯이 오늘도 재료는 초간단입니다. 그래서 미나리하고 사과, 바나나를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조금 독특하게 물을 준비했는데 결명자 물을 쓸 거예요, 오늘은. 결명자. 어떻게 다른 물도 많은데 하필이면 결명자일까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꼭 결명자가 아니라도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곡물로 된 차가 사실은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실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미나리는 아까 이제 우리가 해독에 도움이 되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과일을 조금 넣으시면 이런 과일도 역시 맛을 내주는 것도 있지만 펙틴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몸에 중금속이라든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함께 쓰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해독이네요. 이건 뭐예요? 네. 이건 바나나요. 바나나 하나 바나나. 정도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사과도 그냥 잘게 썰어서
사과도 하나를 넣을게요. 네. 미나리는 그냥 한 줌 정도니까요. 한 70g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과도 여기 쌀뜨물에 씻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껍질째 쓰실 때는. 자, 이렇게 하시고 물은 결명자 물을 부어줄게요. 네. 한 이 정도 양이면 500ml 정도 부으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늘 하듯이 갈아만 주면 됩니다. 네. 좀 파릇파릇한 게. 네, 파릇파릇한 게 색깔부터 아주 건강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냥 이렇게 갈아. 벌써 완성이네요. 다, 예. 다 완성입니다. 와, 조금 걸쭉하게 갈아줬어요. 네네. 집에서는 조금 더 곱게 갈아주세요. 자, 해독 주스. 이름을 뭐라고? 그냥 미나리 해독 주스라고. 네, 미나리. 미나리 해독 주스. 딜라이브를 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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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 아유, 상쾌하다. 상큼하. 그 저기 깊숙한 곳에 바나나 향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정말 목넘김이 쉽네요. 네. 봄 향이 막 코를 파고들면서요. 그렇죠. 예, 그냥 아지랑이가 피는 것 같아요. 네. 머리. 역시 맛 칼럼니스트님의 그 맛 표현은 좀 색 다, 역시 달라요 차원이. 자, 오늘은요 이맘때 꼭 먹어야 하는 봄나물과 그 중에 특히 노화 예방에 좋다는 미나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뭐 극장뿐만 아니라 방송가에서도 미나리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나리 소리 들을 때마다 미나리 한 접시를 딱 드셔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몸속에 쌓인 독소가 자연스럽게 배출될 겁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꼭 미나리 챙겨 드시고요. 여기는 딜라이브!